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253명 가운데 60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.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전체 당선 의원 가운데 24%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면서 이는 국민 전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 2.9%에 비해서 8배나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. 장기기증본부는 송영길 의원이 장기기증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인 1999년 기증 서약을 하면서 21대 의원들 중 가장 먼저 동참했으며 박병석 의원은 2000년 16대 국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세비 전액을 장기부전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